얼마나 열받았을까 싶어요. 제주도민들이. 그러니까 네. 4.3 유족들이 이제 이게 이거에 반박했죠. 반박하니까 다시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부인하고 오직 자기 주장만을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망언으로 극우 색깔론으로 악마화하는 건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지성적 태도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 앞에 후퇴란 있을 수 없다면서 뭐 그럴듯하게 막 말을 하고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망언이고 무엇이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진석도 무슨 말만 하면 왜 색깔론이라고 하냐고 막 오히려 더 화를 냈었는데 이거랑 좀 비슷한 주장 같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어떤 보람이냐면 네, 그렇죠. 우리도 같이 느껴보자. 색깔 공격을 계속 당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겁이 나서 덜컥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대응을 못하잖아요. 네. 그냥 쫄아가지고 해명하는데 바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색깔 공격을 하면 우리가 막 그러거든요. 또 색깔 공격하냐? 색깔론이냐?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런 짓 할 거냐? 네. 그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반공격이 막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들이 옛날과 좀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즉 색깔 공격에 대해서 옛날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위축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칠게 반격하고 또 상대방이 색깔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이거를 한 벌써 2013년부터 한 1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색깔 공격 당하면 무서워하지 말고 반격해야 된다. 색깔 공격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걔네들이 파시스트다. 뭐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받는 거죠. 또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나를 안 무서워하네. 안 먹히니까 당황한 것 같아. 색깔 공격이 먹혀야 되는데 색깔 공격을 하면 오히려 막 색깔 공격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멍청이다 옛날 사람 막 이런 거 진짜.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지금 극우 색깔론 이런 말까지 만들고 극우 색깔론? 우리한테 말만 하면 색깔론이라 해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색깔 공격의 위력이 저하되었고 네. 잘 안 먹히고 거기에 따른 불안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네. 이를 그런 전 그 증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아유 뭐 잘됐다 이놈들아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얘네들이 이런 정도로 느낀다면 국민들이 많이 옛날에 비해서 강해졌다. 그렇죠. 네, 멘탈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유, 앞으로 더 이제 우리가 네. 이런 얘네들의 하소연을 참작해서. 네. 색깔 공격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밈으로 박제해갖고 색깔로 짓밟아버리는 그런 반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의 밈화 됐어요. 그래요? 저런 비슷한 언급만 하면은 언제적 색깔론이냐 막 이런 네, 분위기에 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발언을 보고 아 4.3 왜곡을 저렇게 하네 하면서 어디서부터 또 설명을 해야 되지 네. 얘를 그러니까 48년부터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름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얘는 아무 말이나 한마디 던지면은 그 종북몰이는 얘한테 너무 쉬운데 그걸 설명해서 얘를 가르쳐주는 거는 너무 품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말씀하시는 너무 편해졌어요. 아우 또 색깔이 왔냐? 이렇게 하면 편해. 그렇죠. 너무 편해졌어요. 네.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소장님 덕분에 이런 시대가 오네요. 게 이해가 가네요. 네. 뭐 저 꼭 저 때문은 아니고 시대가 변한 거고 네. 국민들이 성장한 건데 돼요. 맞습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색깔 공격만 하면 우리는 쫄고 해명하기 바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색깔 공격만 하면 바로 이제 반공격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네, 좋습니다.